보세요. 일단 이제 전 보는 것도 끝났고, 네. 예, 이제 오늘은 이제 신도분들, 예, 한 분, 두 분, 세 분, 뭐 네 분, 응, 네 분 이제 질문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신도분들한테 여쭤보고 질문을 한다고 하거든요. 긴장 안 하셔도 돼요. 목소리 나와도 되잖아요. 얼굴 안 나오니까. 예, 제가 질문을 열로 하면, 예, 같이 들어보세요. 일단은 이제 신도가 됐잖아요, 그죠? 왜 갑자기 안 뛰게 될까? 이 단골이. 네, 신도가 되셨는데 여기 구 하셨어요? 했어요. 크게 좀 이야기 좀 하세요. 했어요. 점점 여자 될 때인데. 자기 목소리 나온다고. 그러니까 구두 그냥 왜 처음에 구두를 했는지 좀 네, 이야기 좀 해. 처음에. 근데 여기 왜 왔어요? 처음에? 처음에 예. 저 제일로 온 거 아니고. 예. 편하게 이야기해도 돼요. 가족 예. 때문에 왔는데 구슬 제일 하게 됐어요. 왜요? 왜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유. 그 당시에 그냥 쉽게 말하면 예. 그냥 귀신한테 좀 시달렸어요. 그래, 그럼 패티 있는 걸 얘기해 줘. 그대로 날아가. 그리고요. 아, 그래갖고 이제 하고 나서 어땠는지 하고 나서 하고 나서 편해졌고 많이 많이 편해졌어요? 네. 그게 끝이야? 좀 없어요? 내용들? 아니 내용을 얘기하더라고. 내용을 죄송해요. 제가 말 잘하는 신도를 뭘 모셨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일정인 것도 이제 예 찾아가게 되고 마음도 많이 편해지고 사람 관계에서도 많이 편해지고. 제가 제일 오래, 제가 저도 오래 봤잖아요, 저도. 네. 그죠. 오래 봤어요. 저는 초창기부터. 초창기 그러니까, 오래 봤는데.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지, 신영님 모시고 나서 한 6개월 만에 만난 친구니까. 아마도 그럴 거예요. 아마 6개월 정도 돼서 만난 친구야. 네, 3월 달. 지금까지 다니잖아요. 그지, 6개월. 한 4년 넘었죠, 저? 일은 잘 풀리고 있어요? 어때요? 진짜 잘 풀리고 있죠, 그때에 비하면. 네,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는데. 직업은 쉿! 네, 나중에 나올 거야. 네. 몸, 일단 건강적으로도 많이 좋아졌어요. 건강적으로? 응, 건강적으로도 많이 좋아졌고. 일단 잠을 자. 맞아, 주둥 소리가 안 들려서 잠을 자, 일단. 진짜 내가 자다가 이러다 죽겠다 싶을 때 만났어요. 아, 잠을 못 자서? 아니. 공포심에 죽겠다 싶을 때 만났어요. 저런 거 좋아해. 근데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이제 전부 아니, 처음, 기억 안 나요? 아니 처음에 저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저한테는 네. 그런 말이 없었는데 네. 아니 엄마랑 왔었는데 네. 두 분이서 말이 오고 가고 해서 저는 굿하는 그 날까지 속였어. 아 밤에? 속였어. 그날 밤에 알았어요. 진짜 12시인가? 그때 얘기하라고 했어요. 미리 알리지 말라고. 지랄할 거라고. 안 그랬으면 좀 도망갔을 거 응. 같아요. 엄마 미쳤다고. 네, 심지어 엄마 얘기해. 엄마 미쳤어. 처음에? 네. 그러면 그런데 그리고 나서 신도가 된 거예요? 그쵸.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심적으로도 되게 편하고? 일단 힘들어도 왔다 가면 좀 마음이 많이 편해져요. 그리고 뭔가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게 있으면 좀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아무래도. 궁금한 거 없어요? 궁금한 이 자리에 비로소 궁금한 거. 빼박도 못 해요, 이거. 영상에 남으니까. 어제 전 안 봐줬어요. 어제 안 봐줬어요. 아니, 그러니까 유일하게 안 봐줬어, 어제. 네. 아니,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선생님한테 뭐. 두 가지가 있죠. 먹었던 거. 나도 궁금해.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일. 일. 그래, 일. 네. 직장, 응, 일. 네. 하나 알잖아요. 직업과 지금 만나는 사람. 그래 연애니까 입에서 내가 진짜 나오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줘. 예 네. 짧게. 아, 짧게 나중에 길게 정말? 나중에는 길게 엎어지라 그랬어. 진짜 그랬어. 내 생년하고 신도들한테 난 좀 다 헤어져 위주야. 네. 다른 남자들 만나고 경험들도 해보라고 뭘 그렇게 연연해. 근데 얘한테는 엎어지라 그랬어. 그 남자한테? 차라리 먼저
신호위반까지 하라 그랬어. 그것도 이제 이번 초에 홍수맥이 불면서, 근데 이제 사람들은 아니요 이렇게 가잖아. 다시 2년 줄이 안 끝났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뭐 그것도 제가 말아서 갈게요. 근데 이번에 다시 만났어. 헤어졌다 다시. 이 친구가 지금 이제 상대 측이 조금은 지금은 긴장된 상태고 좀 뭐 걱정되는 수에 좀 있어. 이제 새로운 뭔가 사업을 하시는 바람에서 옆에서 많이 위로해줬으면 좋겠고, 좀 멀지만 그래도 그런 것 같고 투정할 너는 아닌데 또 하나의 꽃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의 꽃이었을 때 제발 나왔으면 좋겠어. 내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제발 자꾸 너가 꽂혀서 그걸 답을 끝내기 위한 답을 찾아가지 말고, 안 끝내고 싶으면 안 끝내기 위한 답을 찾아가려고 차라리 은흥목도 하는 게 낫지. 꽂혀서 아니야 하면 나도 할 말이 없어. 그럴 땐 말릴 수도 없는데 남자는 괜찮아. 뭐 몇 살 연상이? 연하 아니잖아. 아유 나 11살? 응. 그러니까 아, 나 한 방에 왜? 왜? 도둑놈이네. 11살. 아, 꼭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네? 자를 거죠? 아니요 여름 지금 어떻게 자를 거예요? 이름 안 해줬어. 근데 이름 얘기했죠. 11살인데 그게 잠깐만 나 여기 좀 얘기할게. 자를 거잖아. 아니 안 잘라요 빨리 이제. 아니야 삐 해줄 거야. 아 뭘 삐 해줘. 아니 했다 다 같이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 안 들려. 만약에 들리면 해줘. 네. 근데 만약 나 까먹잖아 자꾸. 아, 뭐라 얘기했어? 할머니 뭐라 해주셨어요? 뭐랬어? 11살 도둑놈. 아니야 도둑놈이라 생각하면 안 되지. 얘가 은희를 만난 걸 수도 있어. 귀여움을 받을 수도 있잖아. 뭐든지 용서를 해줄 수도 있잖아. 왜냐면 얘가 좀 고집불통이 좀 있어. 장점이 참 많은 아이거든? 근데 그걸 여태까지 못 꺼내줬던 거야. 그리고 자기가 겁이 나서 뭐 세상과 사람들과 못 나왔던 거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상처가 좀 있었는데 그런 거를 꺼내주고 나니까 저의 단점이 또 보이게 하듯이 시작하더라고. 근데 그 단점을 충분히 보완해줄 수는 있어. 근데 이제 잠시 잠깐인 건 너무 11살이면 어떻게 저렇게 생각이 없을 수 있을까 이럴 수도 있다. 가끔 애기 남자는 나이 먹을수록 얘기가 돼. 그냥 우쭈쭈쭈쭈 해주고 그냥 내가 만나면 헤어지지 않는 뭐 부적 같은 거 안 써도 될 것 같고. 그래 좀 각자 일하면서, 그러면 너가 이제 일적인 거 얘기해줄게. 직업적인 거 일도 구애를 받으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일들이야. 왜냐면 내가 나돌아다닐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딘가에 내 시간을 생각 외로 시간대로 갈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 그건 이 아이가 원래 신을 받아야 되는 아이야. 아 그래요? 응. 근데 신도 없고 뭐 산도 못할 것 같고, 그리고 뭐 아직까지는 이렇게 상대하면서 상처받고 싶게 하고 싶진 않아서 그걸로 이제 다른 직업으로 풀어먹게끔 만든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신적인과 연결이 된 일이니까 그거를 조금 가면서 더 너를 좀 나타냈으면 좋겠어. 빠르다고 스스로가 생각을 한다? 분명히 넌 내 네 수중 안에서 응? 근데 아직까지 신이 봤을 때는 넌 좀 느리. 그러니까 자꾸 내 속을 복가되는 거야. 너를 보면 막 답답하고 막 또 잔소리하고 싶고, 근데 또 얘기하면 열심히 가고 있는데 가다가 멈출까 싶은 내 마음이 있어서 말 못한 건데, 나가랄 땐 겁먹지 말고 나가. 할머니 뒤에서 밀어주는 거야. 응? 네. 이런 뭐 언니도 이렇게 뭐 이런 걸 하지만 스스로도 내가 아 내년에 아 내가 뭐 6개월 있다 이런 계획은 다 무산시켜. 할 수 있을 때 빨리빨리 하고 나가. 못하는 게 바보야. 나중 돼서는 시간이라는 거 때를 만나. 지금은 네가 밀고 나갈 때. 문서원을 얻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야. 문서원이요? 응. 근데 지금 집을 사거나 뭐 어디 뭐 다른 자격증 시험을 얻어갖고 문서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면 내 자리를 확보해서 자꾸 통장에 돈을 찌고 그게 문서원이 될 수도 있어. 네. 여기까지. 더 궁금한 거 없어요? 우리 이러고 얘기해 우리. 아, 되게 진지하지? 아, 더 궁금한 거 없어요? 상 컨셉 가야 돼. 일단 가장 궁금한 거는 다 물어봤어요. 그럼 어디서 만났어요? 11살 차인데. 네? 아, 왜 그런 것까지? 그걸 요구. 아니, 내가 궁금해서. 네? 여기 이제. 아니, 여자 여자로 변했잖아요, 변하기는. 그치? 예전부터 봤으니까. 얼마나 여자 여자 만나기 전에. 여자 여자. 나 오늘 사람 데이터 처리 들었어. 이전에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그 전에 뭔가 이 그 있잖아
자기만이 못 꾸미고 내가 지금 뭐 못하니까 틀이 있어 이 아이만에. 아 그거 깨기 힘들어. 아우 정말 기운 싸움하기 힘들어 죽겠어. 4년만 했겠어요? 4년만에? 4년만에 얼마 못 됐냐면 뭐 하나 얘기하잖아. 속이 쓰려서 위경련이 일어나서 일주일 동안 누워있어. 어 일주일 동안?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한 4월 누워있어. 정말이야. 근데 그거 많이 내렸지. 많이 터득하고 또 사람들 상대이다 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또 사람 공부도 되고 인생 공부도 되는 것 같아. 근데 진짜 여기 와서 내려놓는 거 배웠어요. 장점은 뭐예요? 크게 얘기해줘 장점. 일단 장점. 예. 네. 사람을 차분하게 만들어줘요. 내가 정말 막 이렇게 혼란스럽고 아 정말 길 못 찾을 때 진짜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해줘요. 아 차분하게 만들 뿐이지 점은 못 본다. 아니 그게 아니죠 이제. 아 그런 핑계를 날리면 안 되지 지금. 아니 진짜 그렇게 길을 이제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아 그래요? 도와달라잖아. 아 자꾸 그런 말을 못 하잖아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 일단은 두 번째 이제 인도식물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두 번째 이제 굿 하셨어요? 네. 어때 맞았어요? 저는 크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 저는 삶에 많은 상처를 입어서 어 두 얘기니까 갑자기 눈물 흘렸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연어원이를 봤을 때는 약간 저기 가게를 했거든요. 네. 손님으로 오셨어요. 네. 근데 이제 별 말씀은 없으셨고, 근데 약간 평범한 직업이실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 느낌이 가, 가게를 갔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희 샵에 이제 고객님이 네. 오셨는데, 네. 근데 저희 샵에 계속 다니시던 고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 이렇게 같이 이제 하러 오셨는데, 저한테 저를 이렇게 계속 쳐다보시더니 딱 한마디를 하셨거든요. 제가 그때 사람의 상처도 많이 있고. 가게 하면서, 그러니까 다 놓고 싶었을 때예요, 모든 걸. 다 모든 걸. 네. 근데 그때 언니 그 연아님께서 하신 말이 놓지 마란 말을 하셨거든요, 저한테. 갑자기 뜬금포로 사람 보자마자. 약간 네, 그런 식으로 제 눈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걔 가슴을 후벼 파는 거예요. 네. 가고 가시고 나서 한 며칠 있다가 제가 생각을 하다가 가봐야겠다. 그래서 연락처를 알아봐서. 언니 그곳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데 엄청 울었어요. 이 속에 있는 내 뭔가에 깊숙이 있는 뭔가를 건드는 순간 진짜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놓고 싶었거든요. 모든 거 다. 네. 너무 힘들어서. 사람한테 그러니까 저를 딱 보자마자 하는 말이 사람한테 아직도 잊혀지지 않거든요. 저는 그 말이. 저 우리 할머니가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받고 온 사람이니까 그냥 너의 말을 들어주라고 하시네 라고 얘기하셨어요. 정확히 그 말 듣는 순간 울었어요. 저는 정확히 그거였거든요. 사람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아 내가 진짜 이대로 가야 되나? 여태까지 열심히 미친 듯이 달려왔는데 사람한테까지 상처를 입으니까 그냥 모든 걸 다 놓고 싶었어요. 그냥 근데 언니 만나고 나서 완전히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어떤 게 바뀌었어요? 우선 제가 칼날 위에 서 있는 사람 같았거든요. 되게 예민했어요, 성격도. 불안불안하고. 네. 많이 유해졌죠. 그리고 굉장히 여성스러워지고. 그리고 제가 말 번세가 별로 안 이뻐요. 딱딱 끊어지면서 얘기하는데. 네. 어떤 누구도 저한테 그런 말 잘 못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언니는 저를 자연스럽게 거의 2년 됐거든요. 네. 되게 자연스럽게 저를 바꿔줬어요. 어떻게 바꾸셨어요? 힘들었죠. 얘 이따 아, 나도 사람인데 가끔은 바꾸려다 보면 형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럴 때도 있어. 근데 많은 대화 그리고 일단 용기 그리고 이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걸 자기 스스로가 거기서 사람들이 자꾸 회오리 속을 걸고 구덩이를 파거든. 근데 하나의 아까도 제 친구도 얘기했지만 꽂히게 되면 다른 걸 못 봐요. 그리고 상대의 소리를 듣게 해주는 거지. 영업을 하고 사업을 하잖아. 네. 그럼 사람을 다루는 일을 하거든. 그러면 그 상대들이 나한테 왔을 때 저 사람이 심리가 뭔지 내가 어떻게 말을 해서 영업을 해서 내가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솔직히 장사하고 그러면 돈도 그렇고 또 스트레스적인 부분도 이렇고
그런데 그걸 많은 걸 놓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를 잡고 전전긍긍을 하고 앉아 있는데 참 내 눈엔 답답해 보이더라고. 근데 저 아이의 고를 하나 탁 터주면, 저 아이의 마음을 하나 탁 건드려주면 그게 울어도 탁 터올라 그랬어. 그리고 너가 스스로가 뭐 너의 마음 심신을 달래면서 가라고 해서 가서 뭐 뭐라도 해보고 가서 전화를 막 이래보고 또 전화 와서 얄미 오면은 하, 또 가만히 있고 하, 우리 동자 애기씨 가갖고 쟤 지금 저러고 있다고 막 얘기하면 당장 전화해갖고 막 뭐라 하고 싶은데 참았다가 나도 참고 막 이랬다가 그때 얘기를 하면 얘가 안 들리거든. 나는 한테보 뒤로 돌아서 얘만이 다루는 법을 할머니가 주셔서 성격을 사람 다루는 성격을 주셔. 그러면 저 아이가 아 이때쯤 내 말이 들리겠구나 또 기다려줄 거지. 어떤 구슬 하셨어요? 구슬 하셨는데? 저요? 네. 처음에 할 때 제가 언니 만나기 전에 다른 신당을 다녔거든요. 이름 얘기하지 마. 네. 나 피처리 힘들어. 이름 얘기하지 마. 이름 얘기하지 마. 이름 얘기 안 하고 다른 신당을 다녔는데 네. 거기서 상처를 많이 입었죠. 아 그래요? 근데 거기서 제가 처음 이제 언니 신당을 찾았을 때 언니가 만약에 너가 이곳을 안 다녀도 어떤 곳을 다닐지언정 뭔가를 주며 받지 마라. 그게 뭔지 알고 그걸 받고 그걸 네가 가지고 있니? 무슨 항아리 같은 거 주셨어요. 단지? 근데 저는 잘 모르잖아요. 이런 다른 사람들은 주니까. 네. 그것 때문에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할머니가 다 들어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네. 아무튼. 저 아이가 좋았나 봐, 할머니가. 아무튼 저 아이가. 그걸 하고 나서 어땠는지. 하고 나서 굉장히 마음 편했어요. 맨 처음에는 네. 언니가 저한테 그 말을 하더라고요. 천천히 가자. 한 달, 두 달, 석 달쯤 됐을 때 지나면 너 마음이 저절로 편해질 거다. 근데 희한하게 두 달, 세 달, 네 달 됐는데 어느 순간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편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러고 나서 언니 말이 들리더라고요, 조금씩. 잘 된 거죠? 네. 뭐 궁금한 거 없어요? 고마워. 이때 좀 울어야지 왜 안 울어? 아, 나 울거리고 손 떨었어. 근데 방송이잖아. 뭔지 액션 취하는 거 같고. 아, 궁금한 있죠. 나도 찐이잖아. 진짜로 내 생에는 어제 또 내가 없나요? 아니 여기쯤에서 끝내줘. 궁금한 거. 에? 아니 뭐 시집을 가야 애를 낳든가. 예, 그니까요. 뭐 애를 가나야지. 글쎄. 애 없는 삶. 애 없는 삶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라고 봐. 내가 건사를 못하면 뭐 거기에 미련 두고 거기에 예를 들어 그걸 못하니까 내가 지금 환경이 이런가 저런가 자꾸 쫓지 말고 그거 없어도 행복한 삶이 있어. 분명히 나는 있다라고 봐. 그만큼의 가치가 또 있고 그만큼의 누릴 게 있고 두 가지는 다 가질 수가 없어. 이 얘기를 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정신이나 심리적으로 보고 운적으로 봤을 때 애가 있고 결혼을 이미 했었어야 돼. 근데 그게 없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인생을 굳이 옛날의 운을 굳이나 끌어당길 필요는 없어. 근데 이혼을 해야 되고 사람을 또 이렇게 사업을 해서 상처를 이 사람들한테 손님들한테도 어디 우리같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안 받아도 남편이든 새끼들한테 분명히 상처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중에 하나야. 이미 상처 받았잖아. 팔자 때문에 한 거야. 이제 앞으로는 본인이 해나가는 게 있어서 그런 건 좀 그냥 소망? 다음 생을 그냥 기약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원래 따라간다잖아. 원래 따라간다잖아. 원래 따라가게 되는 거니까 그 말고 꼭 자리에서 내가 명예로 갈 수 있는 그걸로 또 한 시절, 인간의 시절까지 살아가게끔 만들어서 죽도록 해서 노력할게. 네, 감사합니다. 눈물 나빠는데 지금 힘든데 눈물 안 나는데? 아까 손 떨렸다. 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눈물 안 났는데 저 아이 얘기할 때 나 눈물 나면 이거 차별하는 거 아니야 이거? 구도 하셨죠? 했죠. 그때 저 가지 않았나?
기관 지나 진 적도. 아니죠. 그 옛날에. 내가 미안한데 저번 달에 뭐 했는지 기억 못 해. 나도 기억이. 미안해. 그때 본 것 같아서 저는 진 적도 봤지만. 어떤 곳을 하셨대요? 처음에 여기 왜 왔어요? 처음에. 처음에.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처음에를 생각하니까 시간이 여기 다 이제 꽤 됐는데 처음을 생각하라고 하니까 그때 그 기분으로 심장이 떨리네요. 지금 떨었어. 네, 떨고 있어. 왜냐면 네. 처음에 갔을 때는 언니가 저를 안 받아줬대. 왜요? 다니던 데가 있어서 굉장히 좀 거기서 인사를 다 짓고 마무리를 짓지 않으면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전화를 몇 번 했을 때 언니가 절직이야. 안 받아줬어요. 나의 절친. 안 받아줬어요. 네. 근데 난 여기 가고 싶은데 몇 번 거절을 하더라고요. 오지 말라고? 응. 미안해. 근데 사실 미안해. 근데 사실 점을 되게 많이 보러 다니는 스타일은 아닌데 네. 보러 다니면서 언니가 이렇게 겁을 하니까 사람이 더 가고 싶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는 이제 문을 열어줘서 점을 봤는데 그 전에 보러 다니던 게 있었으니까 별로 딱히 궁금한 게 있어서 간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 응. 근데 이제 나는 좀 다르다고 하면 다를 수 있는데 그냥 편하게 얘기해주죠. 네, 편하게. 무당을 만나려고 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니던 점집에서 어찌 보면 갈아타려고 점을 보러 다니고 있었는데 무당을 찾겠다고 점을 보러 다니는 게 아니었거든요. 나는 나의 인생의 책사를 찾고 있었던 중이었기 때문에 네. 누군가 저 자리에 앉아서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에서 점을 잘 봐서 내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예스 노를 해주는 걸 기대하고 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인연을 안 지었을 거예요. 그럼 점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두 번이나 점을 잘 보고 못 보고는 사람들마다 다 개인차가 있으니까 그쵸, 다르겠지만 그쵸. 어차피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거에서 예스 노를 주는 그 결과를 저 사람이 말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은 내가 갖고 가는 거니까 그 과정에 대한 솔루션을 줘야 되는데 사실 사람들이 점 보러 가면 제일 찜찜하면서 불안한 건 나한테 나쁜 말을 하면 어쩌지? 그렇죠, 그렇죠. 돌아가면서 그 말씨 끝에 불씨가 돼서 약간의 협박이 들어가거든요. 난 그게 싫었는데 너무나도 그 과정에 대한 솔루션을 주더라고요. 내가 원하던 책사였어요. 아, 만났는데? 내가 원하던 책사였고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인연을 짓고 다니게 됐죠. 굿은 안 하셨어요? 굿을 했죠. 어떤 굿? 굿을 했던 거는 환불을 어떻게 받는지 재수 굿을 네. 했는데 네. 사업하시죠? 아니요. 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과정이죠. 언제 하신 거예요? 굿? 굿은 그래도 거의 매년 하죠. 매년들 우리 신도들은 매년 해요. 내가 쇼핑몰 그때 쇼핑몰 그거 뭐 한다. 그거 못하게 했어. 그때 내가 본 거야. 그때. 그거 못하게 했어. 그래갖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내 기억력이 좋아요. 다른 길로 틀었어. 아, 틀었어요? 갖고 공부 중에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결과물이 나와. 성불은? 성불은 지금 제가 잘 살고 있는 거. 사람이 살면서 한평생 살면서 그러잖아요. 나 그때 잘 나갔다. 모든 이한테 해당하는 말. 근데 그 말을 가장 길게 유지하고 싶어서 다녀요. 난 작년에도 잘 살았고 지금도 잘 살고 있고 그 말을 가장 유지하고 싶은데 따지고 보면 난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그게 내가 여기 와서 선물 본 거. 어땠어요? 선생님 봤을 때. 어떤 거? 아니 어땠냐고 손님 왔을 때 오지 말라고 했더니. 아니 무슨 타이밍이면 항상 말을 걸어. 심취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까 무슨 타이밍. 어땠어요? 왔는데 네. 저 아이를 만난 건 믿음에 대한 강함이 있어 보여줘. 네. 그리고 또 그런 게 있다. 이거 얘기해도 되나? 아무튼 뭐 신이 돼갖고 신령님 모시고 나서 알기보단 좀
개인적으로 좀 알았지. 알았는데 저 아이를 잃고 싶지 않아서 그냥 다니던 곳에 다니고, 그리고 정말 못 다니겠으면, 왜냐면 거기다가 저희가 어떤 일사를 잡아놨어. 잡아놨는데 다시 튼다는 건 거기 선생님들도 뭐 구슬하고 나거나 시성을 하고 나면 빌어주는 시간이 있잖아. 신령님도 가서 뭐 복을 떠다주든 뭐 하는 시간이 있잖아. 그 시간을 하라는데 얘는 이제 한 7, 8년을 이렇게 다니면서 비슷했던 거야. 상처를 조금 입었다기보단 그냥, 아, 거기 할아버지는 좋지만 여기 신의 제자가 조금 그냥 자기랑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자기가 인생의 길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두 갈래 길이 있잖아. 거기에 하나만 보고 직진을 가는 스타일이더라고. 그리고 그러면서 참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보단 자기 스스로가 어떤 욕이라든가 어떤 구설이 안 쌓이려고 되게 애쓰며 무던히 그 바둥바둥 거리는 게 눈에 너무 보이는 거야. 그게 너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 이제 오라면서 이제 인사시키고 거기서 일사를 치르고 왔기 때문에 나도 그냥 기도로만 가면서 좀 기다려줬지. 기다려주고 좋은 건 잘해. 잘하는 건 뭐냐면 네. 돈을 많이 가져다 줘서 잘하는 게 아니거든 신당에. 예를 들면 신전이 이사를 해, 아니면 신령님들 뭐 진력이 있어 뭐 이런 거를 할 때 어느 누구보다 마음적으로 먼저 내 신전이려니 하고 내 집이려니 하고 자기가 제자는 아니지만 내가 믿는 할머니가 최고였으면 좋겠고 내가 믿는 저 책사를 내려주는 저 인간 제자가 신의 제자가 최고였으면 좋겠고 누구한테 흠 듣지 않고 내가 차라리 흠 듣고 내가 욕먹는 게 낫지라고 해서 좀 앞을 많이 좀 서줘. 같이 함께 해준다는 거지. 왜냐면 쉽지 않거든. 또 저 친구 좋은 거는 짧게 얘기하면 잘 되면 그거 지키려고 열심히 다니는 게 이뻐. 잘 되게 해줬더니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근데 잘 됐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맞아. 잘 살고 싶고 잘 살고 있고 앞으로도 더 잘 살 거고 나는 잘 살게 해줄 거고 그거야. 그게 답이야.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고. 궁금한 거 있어요? 그거야. 궁금한 거? 아, 궁금한 거는 없어요. 내가 너무 네. 궁금한 게 없다는 게 사실 알아서 밀어주니까 언니가 네. 쌤이 네. 자정하라는 말을 몰랐어요. 항상 나한테 자정하라는 말을. 근데 어느 순간 난 충분히 지금 행복하고 충분히 평화하고 괜찮은데 왜 자꾸 자정하라고 하지 라는 말을 몰랐는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보니까 내가 참 많이 들쑤시고 다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디를? 마음을. 상처도 받고 했는데 사람들 만나면 아는 척도 해야 되고 자리라는 게 나이가 들면서 일이 생기니까 겉으로는 웃어야 되는데 내 마음은 아니니까. 근데 어느 순간 그 가면을 쓰고 있는 걸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익숙해져서. 그 자정하라는 말이 시간이 한참 흘러서 마음에 한 1cm 정도 여유가 생기니까 언제 느꼈어? 진짜 그랬어. 빛도 들고 네. 비 오는 하늘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참 많이 불안하게 살았었구나. 그걸 이제서야 안 보죠. 근데 그래서 뭐 딱히 궁금할 게 없는 게 지금 내가 너무 편안해서. 근데 반대로 부탁하고 싶은 건 있어요. 아, 내가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바라는 점 있어요? 바라는 점? 바라는 점. 하나만 해. 바라는 점. 바라는 점 있어요. 내가 처음에 첫 질문에 떨렸다고 했던 게 첫 느낌이 지금도 오늘 있었던 일처럼 생생하거든요. 네. 그 언니네 점집을 걸어갔던 그 오르막길이 지금도 생각이 날 만큼 내가 찾아왔던 거는 떨려. 나도 지금 울 것 같아. 울 것 같아. 아, 어떻게 울 것 같아. 휴지 문제예요? 그래. 휴지도 죽게 되더라. 이 첫 말을 내가 해주세요. 네? 네, 내가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 말이면 끝날 것 같아. 나를 좀 돌아보라고. 당신은 신이 아니고 신의 제자이니까 여자로서 좀 살고 좀 본인의 시간 좀 갖고 좀
내려놓고 이제 본인이 나한테 내려놓고라는 말을 이제 오히려 쓸 수도 있어. 근데 저 친구 만났을 때 딱 하나 각오한 게 있어. 이거 나의 각오. 한 2년 지났을 때 얘기했나 내가? 2년 지났을 때 나 이제 고백을 했어. 마음 터놓고 살진 않았거든. 한마디 하더라고. 언니는 항상 받아주기만 하는데 언니는 누구한테 풀어? 나한테 풀어? 아니면 다른 친구라면 풀어? 그래 기도 가. 그래 뭐 쉬어. 이렇게 해주 항상 그러거든. 근데 그런 게 우리는 불안한 게 그러다가 얘가 나한테 실망하면 어떡하지? 얘가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게 있다. 근데 내가 저 친구한테 만나면서 하나 약속한 거. 다시는 신의 제자들한테 실망 안 시키게 그게 나로 끝나게 만들어줄게. 그게 내가 그러면서 저한테 받은 거야. 그래서 지금 한 3년째 실망은 안 시키고 있어. 실망은 시켰겠지만 이해를 하시더라고. 알아, 실망도 가고 가끔씩 뭐 삐지는 것도 아는데 뭐 어떻게 개인 무당을 할 수가 없잖아. 후회, 우식은. 바라는 점 없어요? 바라는 점? 뭐 이랬다 얘 뭐 부를 것 같아. 뭐. 부탁 좀 해요. 이 자리 빌려서. 예, 어제 유튜브 올라가면 빼박 못해요. 되게 네. 누구나 다 인생이 다 그렇게 했는데 각자의 인생이 다 다른데 그걸 그냥 바둑판 같다라고 생각하고 살거든요. 한돌 한돌 쌓아 올리는 게 인생인데 그게 항상 사람이 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는 언니한테 그 신의 한 수를 두기 위해서 와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을 때 그 수가 무리수가 아니라 신의 한 수였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고 살죠. 그래서 늘 언니가 바쁘든 아니면 조금 뭐 바쁘든 바쁘지 않든 간에 언니한테 찾아올 때는 늘 내가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끔 그 지혜를 늘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그걸 바래요. 그리고 내 인생의 바둑판에 해당하는 내 인생이 끝날 때 그럴 때 항상 언니가 내 옆에 끝까지 남아줬어. 행복하다. 감동의 쓰나미가 밀려오네. 울면 짠 줄 아니까. 울지면서 웃어야 돼. 야. 아, 그만 봐요. 고마워. 거의 열심히 하는 뜻이다 이거. 바라는 거의 비슷해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바라는요. 비슷해요. 네. 그냥 지금처럼 그냥 나를 잘 이끌어주고 한 번씩 사람인지라 실수를 하고 살잖아요. 모르니까. 근데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가 저번에 예전에 한 번 넌 모르고 하니까 용서되는 거야. 너 모르니까 괜찮아. 네가 알고 그랬으면 그거는 넌 진짜 나쁜 애야. 근데 모르기 때문에 그 모르는 거를 내가 가르쳐 줘요. 언니가 그랬을 때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하죠. 사람인지라. 근데 지나와 보면 후회되는 것들도 있고 또 그때 잡아줘서 와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되게 고맙게 가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냥 지금처럼만 가서 그냥 바라는 건 크게 없어요. 그냥 지금처럼 저도 좀 더 변하지 말랍니다. 변하지 말래요. 나이를 먹으면 아직도 다 진들거가는 거야. 알았어. 바라는 점. 저도 다른 언니랑 비슷한 게 제가 처음에 봤을 때 바랬던 게 그 신도를 생각하는 마음이 안 변했으면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처음이랑 같아요. 그리고 신도들 생각하는 마음은 좀 더 깊어졌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거? 그래서 근데 가끔은 이제 힘들면 좀 힘들다고 얘기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 같이 가는 거니까. 아 되게 고맙다. 너 되게 부자지? 네 부럽지. 고맙지. 긴장했나봐.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지금 뒤에 딱 있는거. 내가 저도 이제 궁금해서 결혼 언제 하실 거예요? 안 해요? 결혼? 결혼했다 해야 돼. 그
그래야 전화가 새벽에 안 와. 왜 분야예요? 아니 진짜 저 결혼 언제 돼? 축의금 한 달일까? 진짜 그냥 올려치잖아. 난 그게 결혼이야. 난 매년 결혼할 거야. 신혼집이라 걱정하지 마. 매년 축의금 올려. 돌잔치, 뭐 애들 시집 보내는 거, 뭐 이런 거 다 그냥 매년 할 테니까 매년 올리는데. 아니 나도 이제 봤는데 이게 선생님 안지도 저도 오래 됐어요. 좀 됐는데 변함이 없더라고. 막 신도분들도 이제 보면은 이제 진적 때 보거나 하면은 제가 이 얼굴들 알잖아요. 근데 다 거의 비슷하셔갖고 아 그래 오래 다니시네라고 혼자 느끼는데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되게 고마워. 신령님한테 감사하고 귀인 복이 열린 거지 내가. 사람 복이 많은 것 같아. 뭐 복이 많다기보다는 내가 보기엔 언니가 안 바뀌니까 신도들도 안 바뀌었나. 그런 것도 있어. 거의 안 바뀌어. 아니 늘 한결같아. 뭐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도 한결같고 뭐 또 내일처럼 내가 저기 이제 딴 신도들은 이제 서운할 수도 있을 거야. 나도 뭐 바라는 거 얘기할 거 너무 안 되는 거야? 바라는 거 얘기해. 내 2탄 기다리기 싫어. 해방해. 이런 거 이렇게 컷해줘봐. 좋겠다. 그냥 그래. 네. 고맙고 감사하지. 어제도 카메라 좀 보십시오. 예, 저를 보지 마시고. 카메라 거기다 놔둬요, 그러니까. 아니, 바라는 거 신도분들 이제 볼 거 아니에요. 일단 고맙고 그리고 늘 감사해. 그리고 아 내가 이렇게 좋은 신도들 좋은 사람들과 가도 되나 싶을 정도는 과하나 과하지 않나 가끔 부담이 될 때가 있어. 늘 나도 가끔 쓰러지고 싶고 신도들 그리고 막 이렇게 눕고 싶기도 막 한데 많이 기다려줘서 고마워. 내가 가끔 힘들고 다 또 잘 되라고 막 또 이제 뭐 어떤 광고를 하고 뭐 블로그도 하고 네. 이제 새로운 손님 연결해서 또 막 한철 바쁠 때 안 볶아줘서 신도분들이 그건 기다려주고 내가 언니가 이렇게 나가면 기다려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알아서 우리는 챙겨서 복을 주겠지라는 강한 믿음들이 나는 그 마음에 가끔씩 뭐 나도 신도들을 가슴 아프게 하지만 신도들이 나를 가슴 아프게 할 때가 있거든. 그럴 때 솔직히 다 내려놓고 싶어. 나 같은 스타일은 좀 문을 샷다문을 내리는 스타일이야. 장수 스타일이야. 그냥 나 혼자 내가 그냥 스스로가 좀 잠수 타는 스타일이야. 네, 그냥 내가 내 스스로에게 나오지 않고는 어떻게 점사를 봐주고 저 아이의 고쪽을 내가 어떻게 들어주고 어떻게 가끔 해줘. 그럼 그거야 너는 내 말을 안 들었고 할머니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너는 거기까지 책임을 안 진다라는 거지. 근데 그 가끔 책임이 힘들 때가 있어. 힘들 때가 있는데 그래 기다려줘서 고마운데 그냥 변하지 말고 신의 말은 나는 꼭 답은 있다라고 봐. 거기에 얼마만큼 늘 노력들 하고 또 얼마만큼 육신을 부리고 또 내가 가지고 태어난 팔자는 무당을 만나서 신의 제자들을 만나서 나는 바꿔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 사주는 바꿀 수가 없어. 뭐 각자의 나이들을. 그렇지만 내가 연분 그리고 이쪽 갈 길을 이쪽으로 방향을 틀고 좀 오늘 하루 내가 올라와서 기분이 올라오고 막 올라오고 올라왔는데 내 말을 들어줘서 또 내려줘서 그리고 그 상대들과 뭐 남자친구도 있을 수도 있고 사과로 뭐 투자자랑 만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뭐 매각하러 만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영업을 하면 손님으로 봤을 때도 있을 때 저 이 상대에게 어차피 내가 먹고 살아가는 거에 대한 답을 가르쳐주고 싶어. 그래봐도 다 부질없고 소용없다. 그래 각자가 제일 불쌍하다. 난 내가 제일 불쌍하고 저 아이는 저희가 제일 불쌍하고 여긴 여 아이가 제일 불쌍해. 누구 오지랖들 떨지 말라 그래. 그 얘기는 내가 오지랖 떨고 누군가를 부양할 수 있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립심을 가질 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 안 그러면 욕심이 생겨. 더더더는지 덜덜덜은 없어. 여기 신앙다니는 뭔 줄 알아? 욕심이 없어지는데 왠지 부유해지는 것 같아. 그건 있어. 에? 예, 말해주세요. 왜요? 왜? 왠지. 아니, 여기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예. 무당이 무당 같지 않지 않아? 근데 그게 예. 그게 제일 평범한 말 같은데 나는? 아니, 근데 나는 다른 게 무당이 무당 같지 않다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무당이 무당 같으면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신도로서 쓰임새는 무당밖에 안 돼. 근데 사람으로서 이끌리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어서 여기로 오는 거거든. 야, 적어놓을게.
어때요? 다음 어느 손이 오면 그만 쓰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참 쓰임새가 많은 무당인 거지. 친구들이 이런 얘기하잖아. 다 귀에 담아. 안 듣는 척 하면서도 다 담아. 아, 어차피 그게... 영상 나와요. 그거 외우세요. 잘라드릴게. 또 한번 친구 얘기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 아이한테 배울 게 있어. 내가 가르치기만 하진 않아. 그리고 저 아이한테 따라할 게 있어. 근데 나는 저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저 아이처럼 하질 못해. 또 저 아이한테 배울 게 있어, 내가. 그러면 그 아이한테 배워서 솔직히 말하면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내가 좀 해보고 해. 해보고 하는데 고마웠던 거예요, 신도들의 많은. 아니, 세상에는 뭐 나 말고도 각자 이제 맞는 이 뭐 신의 제자들도 있고 무당 점집도 있고 있잖아. 뭐 신도 법당에 다 있고 있는데 점은 어디 가도, 이거 내 입으로 떠들어야 돼? 뭐하래. 점은 어디 가도 다 통계적으로 나올 수 있고 좋다 안 좋다 나올 수 있는데 내가 구슬하고 싶은 거, 구슬해서 성부를 보고 나를 빌어주고 나를 이 구슬 했을 때 좀 책임을 져줄 수 있는 곳에서 그게 나의 매력이래. 너무 잘하겠지. 아니 어차피 내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그래서 고마워. 그래서 나도 실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 네. 그렇지만 너가 이래서 안 했잖아 소리를 나는 안 해. 그지? 난 우리 신도한테 네가 할머니 많이 이랬는데 너가 안 했잖아. 그 말하면 끝이거든. 근데 그렇게 안 했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좀 많은 신도들이 늘어나는 것도 좀 힘들어. 적당히. 적당히. 그래 나도 적당히 제정신 차리고 살아가고 적당히 신도들 돌보고 또 만약에 이 아이를 하루를 다 같이 해줘야 되는 시간이야. 근데 뒤로 만약에 점사가 있어. 그냥 캔슬해. 아, 점사 안 봐요? 응. 캔슬해. 그러니까 안 받아. 근데 이제 좀 하루 이틀 저 친구랑 좀 해줘.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또 저 아이가 다른 길로 가지 않게끔 해줄 때 그게 재밌어. 그게 내 성격인가. 근데 오늘 이렇게 해보니까 재밌네 이거. 그래, 그러니까 울었어야 된다고 아까 대화를 하고 옆에서 치니까 고맙지. 나도 이런 시간 가지니까 재밌죠? 아니 재밌는 것보다 근데 이게 좀 안 좋은 게 뭔지 알아? 뭐야? 아, 나 또 내일부터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이렇게 해줬으니까 또 할머니가 복 줘야지. 열심히 기도할게. 안전할게. 좀 편집하고 얘기해도 되잖아. 뭐예요? 아니 근데 편집할 거 아니에요? 아니 뭔 얘기를 해요? 잠깐만요. 심각한 얘기? 아니 나 남 얘기? 아니 성불 본 거에 얘기하고 싶던 게 저렇게 지금 생겨났어.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지금. 편집 안 해요 우리. 네. 하세요. 한다 그래. 편히 얘기하지. 아, 센 얘기? 아니 그냥 네. 되게 막연한 제 꿈이 되게 막연하거든요. 네. 손 떨리는 거 봐요. 되게 막연한데 할미 이미 맨날 보자. 오! 되게 막연한 게 그 꿈을 꾸고 있는데 굉장히 먼데 갈 수 있게끔 끝까지 거기에 가까이 가게끔 해주는 사람이거든요, 나한테.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는 눈앞에 보이게끔 해주는 그 막연함이 막연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화적으로 만든 사람. 그래서 기뻐해. 뭐요? 고맙죠. 내가 하는 일에서 진짜 슬럼프가 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 전부터 약간 해보고 싶었던 건 있는데 겁이 나서 도전도 못했고 막 바쁘다는 핑계도 있었고 근데 어느 날 언니가 전화가 온 거예요. 너 그것 좀 해봐. 네? 뭐 있잖아 그림 그리는 거 타투 뭐 있잖아 이렇게 하는 거 타투요? 아 타투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반영구를 말하는 거더라고요. 할머니가 할머니 잘 모르지 뭔지 이게 뭐 이렇게 그리래 너 이렇게 이렇게 하래.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솔직히 용기를 얻었죠. 사람이 새로운 걸 또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제일 힘든 거 제일 힘든 거. 저는 딱 하나는 언니가 뭔가를 던졌을 때 자신 있는 건 한번 하면 끝까지는 가요. 힘들어도. 그게 진짜 힘들어도. 근데 제가 타투를 반영을 하면서 느낀 게 아 이래서 하라 그랬구나. 내가 이걸 안 했으면 슬럼프가 강하게 와서 이 일도 높게 놓았겠구나. 새로운 그 재미가 생긴 거예요. 예. 또 사람이 뭔가 또
뭐 다른 거에 재미를 느끼면 기존에 또 자기 하는 일에도 또 막 이렇게 에너지를 느끼잖아요, 사람은. 네. 그래서 지금 언니 때문에 잘 되는 거죠. 네. 깃발은 왜 뽑아요, 갑자기? 저렇게 얘기하는 게 네. 자기네 심중 소원이 있어. 네. 그거를 들어달라는 얘기야. 그걸 잘 캐치해야 돼. 마냥 좋아서 여기서 앉아있으면 안 돼. 그 때문에 그 답을 빨리. 바라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야. 여기 단점이 있네. 단점이 있어. 이 더 내일 하루 쉬고 싶었는데 못 쉬는 이런 부분이 있다. 이게 단점이 있네. 끝낼 수가 없네. 똑같은 거 뽑았네? 길을 먼저 얘기하잖아. 나중에 유튜브 봐야돼. 좋아요 눌러야 돼. 자, 노란 파랑 중에 하나. 빨강 노랑 중에 하나. 응? 파랑 노랑 중에 하나. 맞지? 흰색 노랑인가? 아무튼. 이렇게. 흰 노인데 노랑 들어갔던 거. 좀 나는 오반기 해석하는 게 틀려. 순간순간이. 나는 좀 먼저, 그것도 아무나 해주진 않는데, 뭐 되게 오래됐다. 짧게 이제 마무리하면, 실력 자랑하지 말라고. 네. 그러면 이게 먼저 길을 먼저 봐. 애터. 둘 중에 하나의 길이야. 그러면 어디서 어느 실력이니? 또, 각자의 어디, 예를 들면 뭐 친가부리도 있고 외가부리도 있잖아. 그럼 어디서 들어와서 어디 골수를 파줘야 되는지 올 한 해는, 올 달은 그걸 좀 찾아주거든. 본인 같은 경우는 올해 문서를 얻어서 답을 줘야 돼. 너무 고생했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문서를 꼭 얻어. 10월 달에 진짜 내가 학교 운이라고 해서 눈 감지 말고 공부 진짜 열심히 해. 그게 너의 인생의 길에서 힘의 발판이 될 거야. 금전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명예를 가지고 인정을 못 받는 세상을 기대가며 나의 그래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있잖아. 그리고 또 내가 너를 만들고 싶은 응? 그 길의 하나가 무조건 공부해. 그러면 돈은 알아서 붙을게. 그러니까 돈이 많이 모든 사람들이 돈이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또 돈이 걱정스러운 건 아는데 좀 많이 바뀌었어. 예전보다 돈이 뭐냐 뭔지 앞서지 않아서 너무 고마울 뿐이고 할머니 너무 고마울 뿐이고 분명히 너가 얻어서 나중에 나를 무시하고 내가 세상에 조금은 이러고 내가 눈치 보고 살아가고 구설에 있었던 거 어?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날 거 그거하고 부로 금전으로 분명히 너가 누리고 부리고 살게끔 해준다 그랬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살게끔 해주고 본인 같은 경우는 본인 같은 경우는 뭐 이거 봤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기주 둘 중에 하나 이거는 올 한 해 후반에 가서 도화가 분명히 펴. 근데 도화가 잘못 피게 되려면 어? 쓸데없는 벌들 꿀들이 나방들이 날라들어. 응? 그거는 도화라고 해서 남자들만 꼬인다고 해서 예정운으로 가면은 안 돼. 내가 뭔지 향기를 낼 수 있고 내 기운이 좋아지고 내가 얼굴이 화사해진다는 거야.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내가 하고 다니는 행실, 내가 어떤 말투, 언변, 응? 그냥 저 사람은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구나.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영업을 하고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밥을 먹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응? 사적인 거는 없어. 그러니 공은 공대로 사는 사대로 또 너의 근데 나이를 들면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해. 자신만의 심오에 조금은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나를 좀 반성하면서 일시라는 데 쓰다가 한 편 썼는지 모르겠다. 애기씨 또 왔다. 어? 썼는지 급적이었는지 어? 쓰다가 공부야. 일기장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쓰랄 땐 이유가 있어. 그렇게 해서 좀 사업가로서 성공하고 영업가로서 성공하고 또 지금 나중에 방송도 조금 하면서 강사가 조금 됐으면 좋겠어. 점점 따라가지 말고 그렇게 가서 사랑을 붙였다고 할머니 전에 도와준 거고 자 파란색 뽑았어. 뭘 것 같아? 응? 왜? 여기서 영 띄우는 거야 원래? 이런 데서 영 띄우는 거야? 응? 딴 데 가서 영 띄우는 게 아니라 파란색은 자 내가 아비의 자리가 없어. 응? 그리고 파란색은 어떻게 보면 뭐 청춘에 이랬었는데 지금 조상을 꼭 운이 아니잖아. 우린 조상을 다 해놨으니까 남자가 들어와서 연애 운이 앞을 서는데 그래도 이렇게 따지게 되면 장모님 전에서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 그건 너가 스스로가 내가 완장을 차고 칼을 차고 방패를 갖고 세상과 얼마만큼 뚫고 나갈 수 있느냐. 사람들이 적을 얼마만큼 귀들을 적도 귀야 얼마만큼 악기나
그런 것들을 내가 뿌리쳐 갈 수 있냐라는 얘기야. 이 얘기는 신기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얘기야. 뭐? 일부러 언니 걱정될까 뭐할까 말 안 하고 있어. 다 알고 있어. 근데 내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방언이 터고 말문이 터지게 돼 있어. 근데 괜찮아. 어차피 내가 잡고 가고 있어. 그건 너가 직업으로 정말 발벗고 나서지 않으면 그때는 신이 왔을 때 눈에도 올라가. 그러니 이걸로 부러워. 이 악물어. 내가 이건 못하더라도 이것도 못해먹으면 세상에 뭐 해먹을 거 없어. 이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저거를 해먹어. 그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내가 가장 지금 자신이 있고 갔을 때 길을 안내하고 가고자 한다면 그냥 조금 따라오고 믿고 왔으면 좋겠어. 아무튼 고맙고 복도 많이 받고 그리고 어떻게 다들 평생 저희도 한번 보고들 아니 호주야 호주야 아니 네? 저분은 따라왔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아무튼 나중에 뽑으세요. 나중에. 오늘 이제 다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낼게요. 네.